오랜만이네. 누구 있어? 얘도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안녕하세요, 고구미님. 적어도 빤뇽. 아, 근데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안녕. 바빠? 나 바빠? 너무 공지를 안 올렸나? 공지를 올릴 수가 없었어. 몇 시에 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흔들려. 광화문까지 왔어. 미쳤나봐. 30분 걸려서 광화문까지 왔어.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일할 때 엄청 자주 왔었는데.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직도 안 나. 이 흉터가 안 없어져. 오늘도 야방하면서 찐땀이 하자고? 아, 찐땀 부릴 사람이 없는데? 아, 추워.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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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치치씨. 근데 갔는데 문 닫았으면 어떡해요? 그럴 일 없겠지? 갔는데 문 닫았으면 폭망이야, 폭망. 아니야, 불협화음 오늘 저녁에 만나요. 늦게, 늦게. 우리 늦게 다 올빼미족이라 늦게 만나기로 했어. 진정한 나의 내 사람들. 아니, 나 자꾸 사람들이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만나자는 사람 진짜 많네. 참여요. 아, 참여가 안 당해요. 나는 언제 참여시킬 수 있어, 걔네? 그게 어디 있는 김밥집이냐면 서울신문사 뒤에 있는 김밥집이거든요? 아, 근데 안 열었으면 어떡하지? 나 안 열었으면 큰일 났네. 남자는 없냐고? 남자 맞는데? 젊은이 남잔데? 왜 나 남자 만나면 안 돼? 언제는 연애하라며. 남자 안 만나. 무서워서 남자 만나겠노? 어디 가도 채팅에 올라오는데. 남자 만날 생각 없소이다. 연희김밥? 몰라, 찾아봤어? 아, 그냥 서울신문사에서 내릴걸. 나 좀 약간 시간 좀 벌어놓으려고. 왜냐면 방송팀이 후다다닥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일부러 걸어왔단 말이야. 근데 춥네. 핫팩 가져오긴 했는데. 고봉맨 김밥이 뭐야? 근데 여기 진짜, 아, 이 콧문 열을씨. 우리 케이씨 안녕하세요. 아릉하떼요. 어떡해? 아, 그래? 근데 난 부산 사람이 아닌데, 서울 사람인데. 아, 그래? 아, 너무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납견이 오빠도 너무 추워요.
빡빡 터뜨려야겠어. 아니 여기가 근데 유난히 추워. 건물이 많아갖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든. 아이 추워라. 핫팩을 못 뜯겠어요. 손에 든 짐이 많아서. 고봉민 김밥은 서울에도 아주 많아요. 그랬어요. 말투가 귀여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강호 오빠 방에서 오셨어요? 맞아 맞아. 귀엽다. 터뜨렸어. 나. 어 엄청 추운데? 가자. 가자. 미안해 각도가 뒤에 일반인 너. 이거 막 크리스마스 트리다. 시청. 정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이씨. 감사합니다 지칠씨. 여기서 내가 서울신문 저기 보여? 한국프레스센터? 원래 저기에 금융위원회가 원래는 저기 있었어. 근데 없어졌지. 이주했지. 저기서 일했었어. 저기서 일했었던 기억이 있지. 그래서 걸어서 명동도 자주 가고 그랬지. 여기 스케이트가 있어요? 여기 스케이트 타는 사람 있어요?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막 시위도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무슨 공사하는데요? 신혼부부 주거지원 뭐야 이런 거 하는데? 아 아직 안 만들었나 보다. 이거 스케이트장 만드는 건가 보다. 그치? 아 바지 기모 바지 입었는데도 춥다. 안녕하세요 부부님. 너무 추워. 오빠 너무 추워. 이미 돈다 봐줄게요. 와, 나 기분이 이상해 여기 오니까. 아니 기모 바지 시청이면 광장시장 가서 마약김밥 드세요. 아 마약김밥이요? 아 마약김밥은 예전에 많이 먹어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김밥집 갈 거예요. 추우면 앞머리를 내리라고? 앞머리를 내리면 안 추워지는 거야? 그 어느 나라 그거 법이야? 나 오늘 떡볶이 입었어. 떡볶이 코트. 경복궁에 은유언님 있던데. 그래요? 그렇군요. 질방하시라고 전달해주세요. 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니 어쩌라는 거예요? 저거 제 방송에서 다른 비디오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렇게 얘기해봤자. 어? 배꼽빠. 어 배꼽빠 거. 배꼽빠가 사진 거. 아니 립스틱은 다른 거 발랐어. 한국 가니까 얼굴이 핑여갔네요. 우리 민쿠가. 고마워 민쿠야. 개꿀잼이라고? 단손 줄 알았다고요? 이거요? 단손 줄 알았... 아니에요. 맞나? 고맙다. 우와! 은행 바닥이 비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이쁘다. 뭔가 이쁘지 않아요? 어 나 여기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오니까 광화문으로 이사하고 싶다 진짜. 여기에 무슨 커피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아침에 맨날 거기서 커피 사가지고 갔었는데. 아니 여 이제 그거야 그거 모시기 그거 겨우